저번 주 목요일에 올리면서 기대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벌써 올라오네. 빨리 해서 다행이다. 8월에는 아키라, 9월에는 아카리, 한 10월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스카사의 정우가 오늘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15시에 데레스테 가차 갱신과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이 성을까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경력지 카세바키 아트비전 소속으로 나이는 24세, 2015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스카사 배정 이전부터 피의 기운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 담당 아이돌은 시라기코고타루로 데레세븐 치바라이브 때 화환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하는 피성우입니다. 참고로 이번 스카사도 바로 뽑으셨다고 하네요. 중학생 시절까지는 성우업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낭독극을 통해 성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생 3학년 일본 나레이션 연기 연구소 입소 후 오디션을 통해 아트비전에 소속되게 되시면서 성우활동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데뷔 당시에는 신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일이 없던지라 대부분 조연역이 전부였지만 2018년 좀비랜드 사가의 콘노 준코 역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성우 본인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난 게 아닌 탓인지 큰 활동이 없다가 세컨드 라이브 때 발표된 좀비랜드 사가 2기를 결정으로 겨우 위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실제로 18년도 준코 이후로 19년도에는 대부분의 배역 구성이 단역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품 주연보다 더욱 중요한 메인 주인공 역할은 곰곰곰 배우의 유나가 처음, 유나 이후로 더욱 이 업계에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된 역할이 이번 키류츠카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좀비랜드 사가가 지역 한정이라는 설정이 있어도 아이돌물이고 실제 앨범도 있고 정규 라이브도 있는 시리즈라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캐릭터 소개도 올렸었고 성우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으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女子高生社長何その煽りそんなんじゃバズんないでしょどうも美人ギャル社長で最強JK桐生司です仕事はブランドのプロデュースそれから SNS を使ったバイラ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ま、わかる人に伝わればいいや私とビジネスしたいっていう強者がいたら後ちょうだい女子高生だからって舐めないで 本気のやつだけ求めてるんで連絡先はこれねこれちゃんとテロップ出てんのまあいいやアットマークつかさでアカウントググってそっからダイレクトに直アポくれてもいいから 芸能事務所のプロデューサーが私とどんなビジネスしようっての衣装のプロデュースでも依頼したいとかあ私がプロデュースするんじゃなくてお前が私をプロデュースするのウケるなお前<笑> わけ美人でギャルで社長って時点で私の人生勝ちパなのそれに加えてアイドルってなそれバズるね っていうかバズらせるわいいねやる価値あるよじゃあさっさと契約書出して隅から隅まで確認してやるからあと私のことはつかさでいいからパートナーに遠慮は罪だろ 누가 사장님 캐릭터 아니랄까 목소리에서부터 털털하면서도 힘이 들어가 있으며 동시에 갸루 캐릭터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런지 껄렁껄렁한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치카사의 성격과 포지션, 느낌은 잘 살렸지만 역시 18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어른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미 사회물을 먹을 만큼 먹었다는 설정이 있으니 어른스러운 건 당연하겠죠.
과연 노래와 정규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디션을 통과한 3인의 성우가 전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셋 중 역시 가장 놀란 아이돌은 치카사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시원시원한 스타일이겠지 했는데 딱 그 스타일이 나왔네요. 이제 성우도 전부 배정이 받았고 남은 건 11월에 있을 특방, 아마 그때 혹은 그 전에 3인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츠카레. 작기노 토시 요갔다요. 표정도 댄스도 시아갔てきた. 아타시모 시게키 모랐다와. もう時間か. 全員着替え終わったら集合ね。最後に気合い入れようぜ。